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의 노동조합이 회사와 전면전을 아마 전개하는 모양입니다. 24일과 30일 날 아마 회사를 파업을 하는 모양인데요. 사실 지금 르노 삼성 자동차 상황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주력 차종에 대해서 그동안 의뢰해왔던 닛산이 생산을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은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전면 파업을 양일간 벌리기로 했다. 뭐 투쟁 대단히 투쟁적인 그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참 아이들이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계 자동차 업계를 보면 정말 철체절명의 위기감을 느껴도 모자랄 법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일을 저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보시죠. 현재 자동차 업계의 상황이 어떠냐?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드는 전체 사무직 직원 가운데 10% 감원 7,000명입니다. 그 중에 상위직 직원 20%를 감원하기로 바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2,300명, 그 가운데 1,500명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4,700명이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데 퍼져 있는 포드 공장에서 감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GM은 이미 한발 앞서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지난해 11월 달에 GM은 1만 4천 명을 감원했습니다 2019년 말까지 북미 공장 5군데, 미국 공장 4군데, 캐나다 공장 1군데 그리고 해외 공장 나머지 2군데 인력 1만 4천 명을 감원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요 감소라기보다도 1920년대 이래로 예, 내연 자동차 기간 그러니까 가솔린을 태워서 예,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움직이던 그런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시대가 저물고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아주 간단하게 기도 그동안 내연기관이 한 3만 개 정도의 부품으로 이루어졌다면 전기자동차는 한 1만 천개 정도 그러니까 한37% 정도의 부품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사람으로서는 엔진 없는 자동차 시대 뭐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뭐 조만간에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조만간에는 사람 없는 자동차 시대가 바로 코앞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다른 분야도 변화가 많지만 자동차 업계는 거대한 쓰나미 같은 그런 그런 1920년 이래로 가장 큰 변화가 밀어닥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도 망할 가능성 굉장히 높은 시대입니다. 질문 두 번째, 르노 자동차의 지금 상황은 어떠냐? 레노 네, 자동차의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노 자동차는 2010년도에 27만 5천 대, 2013년도에 12만 9천 대, 2012년도 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012년, 13년이 많이 어려웠고요. 2017년도는 정상 수준이 26만 대, 레노 자동차 27년의 상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8년도인 21만 5,680대까지 줄었습니다.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2016년 17년만 하더라도 아주 상황이 좋았는데, 러너 공장의 2016년도 공장 생산성을 보면은 러너하고 닛산 총 공장 가운데 19위가 2014년 순이었는데, 그동안 구조조정도 하고 혁신 활동을 활발하게 벌려 가지고 2 0 1 6년도 4위까지 올랐습니다. 하블리포터전 세계 생산 공장에 생산성을, 자동차 공장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그런 하블 리포트 2016년판을 보면은 전 세계 공장 148개 공장 가운데 8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그 다음에 10년, 12년, 13년에 굉장히 어려웠다가, 예, 그 다음에 올라가서 16년, 17년에 상당히 피크를 자랑했다가, 그 다음에 18년도에 급속하게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만 하더라도,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뜨거든요. 르노 본사를 비롯해 전 세계 르노 계열사들이 러노 삼성 자동차 공장을 보기 위해서 속속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생산과 판매하고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생산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런 기사들이 2017년도에 많이 납니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 상황이 상당히 악화가 됩니다. 2018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까지 7개월간 노사 분규가 6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0시간을 파업을 했는데 그걸 날짜를 따져 보면 한 달, 31일간 지난 7개월간 그러니까 한달 정도를 일을 안한 거죠. 그런 상황이 급속하게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내부를 뭐 속속들이 알수 없습니다만은 2018년도의 후반경에 노조 집행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에, 르노 삼성 자동차는 사람이 좀 많이, 노조원이 많은 조직이 르노 삼성 자동차 노조고, 그 다음에 또 사람 수가 적은 데가 금속노조, 르노 삼성 자, 자동차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노사분계의 가장 큰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는, 갈등 포인트는 노조 측은 기본급을, 기본급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측에서는 기본급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고 또 기본급을 올려놓으면 4대 뭐 보험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타 부분들의 부담이 따르니까 일괄해서 1,176만 원의 일시금에, 일시금을 지불할 테니까, 그냥 단체 협약을, 어, 이렇게 처리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없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5월 21일날 노조원들이 이제 투표를 붙여가지고 그걸 부결시켜버렸습니다. 이제 그 합의안, 노사 합의안을 만드는 데는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노척하고 사척이. 그런데 11개월이 만들어진 그 안을, 노조원들이 투표에 붙여가지고 그냥 부결시켜버린 겁니다. 상당히 이제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버렸죠. 질문 세 번째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집단적 의사결정이는 대개 분위기에 크게 좌우가 됩니다. 이미 이제 일본 본사 차원에서는 최근에 노사분규와 빈번한 삼성, 르노, 삼성 자동차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경고는 일본의 닛산 르노 삼성 자동차에 위탁 생산하던 SUV 로고라는 그 물량을 40%, 10만 대에서 6만 대로 줄여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큰 경고죠. 그리고 이 물량을 스페인 등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받고 어떻게 대처하냐는 결국은 노조 집행부하고 노조원들이 지금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제 생각은 약간 살상 살면서 손해본 듯한 그런 기분으로 사는 게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개월 정도 노와 사가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한 다음에 만든 한 1200만원대의 그런 일시 보상금을 받고 그 다음에 원위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꼭 기본급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게 회사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 삼성그룹이 1992년도에 부산에 자동차 사업에 진출해가지고 그 공장이 이제 그 10년, 16년이 지난 다음에 그 공장이 이제 르노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전체를 지켜본 르노 삼성자동차의 이기인 제조본부장. 부사장급입니다. 지금은 몇달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긴 제조본부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본사는 한국 부산 공장, 일본 쿠슈 공장, 미국 스미르나 공장에서 각각 만든 똑같은 차, 닛산 로그를 뒷마당에 세워두고 비교 시승을 한다. 이때 불량 건수에서나 서비스 건수 등에서 각종 품질 데이터가 공장별로 나온다. 결국 다른 공장보다 품질 경쟁력이 뛰어나야. 로고 후속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만든 또 어렵게 정상화시키는 회사이기 때문에 후배들이 내가 떠나더라도 좀 정말 잘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잘하는데 핵심적인 사안은 노사 환경, 노사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점을 부탁하고 몇달 전에 떠났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넓게 생각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일이 힘들다고 그렇게, 뭐, 이, 지금, 노조분들은 생산성 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세져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힘든 거는 직장 바깥으로 나오면 나오는 힘든 거하고는 게임이 될수 없다, 이야기죠. 직장이 아니 힘들다는 것은 그냥 힘들다 수단이지만, 직장 바깥을 나와서 자기 손으로 벌어먹고 살려면 그건 지옥과 같다, 이야기죠. 예. 그거를 나오기 전에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 공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동안 외환위기 이후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런 것을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앞으로 러노 삼성 자동차는 생존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항상 생각하시죠.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공장이 만드는 과거로부터 앞으로 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바깥 세상도 함께 생각해야 그러면은 안목과 시야를 넓혀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결국은 너노 삼성 자동차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좀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특히 자동차 업체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죠. 공병호 TV에.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